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랐던 그런 아주 남쪽의 황량함과 북쪽의 이런 피레네 산맥을 같이 한 이런 풍경들 아마 그런 거에 부러움에서 아마 나온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 개의 봉우리들이 모여 거대한 산맥을 이루듯 어쩌면 우리 인생도 크고 작은 과제를 넘어야 하는 긴 여정은 아닐까요? 그 깨달음이 인생을 닮은 피레네가 제게 남긴 가장 큰 선물입니다. 피레네를 떠나 서쪽으로 대서양 인근 도시 산티아나 델 마르로 향합니다. 가던 길을 멈춰 잠시 들른 비스케이만의 바닷가. 눈앞에 대서양이 펼쳐집니다. 키를 세워 집어삼킬 듯 달려들다 이내 하얗게 부서져 버리는 포말. 그 거대한 크기가 아찔하게 느껴집니다. 한동안 넋을 잃고 바라본 이곳의 파도엔 보는 이를 압도하는 힘이 있습니다. 안내 표지판도 없이 그저 가다가 차를 멈춘 곳. 지나가는 이 하나 없는 숨겨진 비경이었습니다. 수십 미터 높이로 솟구치는 물길이 멀리서도 눈에 확 들어옵니다. 독특한 해안 지형이 만들어낸 자연 분수입니다. 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제가 본 것 중에는 지금까지 본 자연 분수 중엔 진짜 최고인 것 같아요. 와, 이게 자연이 전 이 아름답다고만 생각을 했는데 여기 가까이 와 보니까 이게 무서워요. 파도가 밀려올 때마다 한 번씩 힘찬 기세로 물줄기가 솟아오릅니다. 이런 장관은 강한 파도가 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해안 절벽에 생긴 자연 구멍 틈새로 분출하는 파도. 가까이서 보니 그 기세가 더욱 대단합니다. 부서지는 물방울들 사이로 비치는 무지개는 작은 덤입니다. 피레네가 묵묵히 자리를 지키는 아버지라면 대서양은 모든 걸 품은 어머니입니다. 이 놀라운 자연의 경이 속에서 쉽사리 발걸음이 떼어지지 않습니다.
스페인 북서부 대서양에 면한 칸타브리아주. 인구 4,000명의 작은 마을 산티아나 델 마르는 중세시대를 그대로 간직한 고풍스런 도시입니다. 1575년 정확한 계획 아래 세워진 도시. 당시의 자갈길과 돌담을 그대로 보존하기 위해 주민과 일부 호텔을 제외하곤 차량의 출입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15세기부터 18세기에 지어진 집들의 빛바랜 돌벽과 나무 테라스. 수백 년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내려앉은 풍경 속엔 쉬 들뜨지 않은 묵직한 평온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바닥에 이런 깔린 돌들, 그리고 아주 예쁜 창문들, 그리고 제 발자국 소리를 들으면서 마치 이렇게 골목을 딱 돌면 옛날 중세시대 마차가 한 대 이렇게 지나갈 것 같은 그런 기분도 들었고요. 그 예쁜 창문들을 보면서 그 안에서 아주 아리따운 아가씨가 갑자기 이렇게 나와서 뭐 머리도 말리고 빨래도 털고 그럴 것 같은 느낌? 시대의 변화가 비껴간 듯한 마을. 이곳 사람들은 과연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요? 올라. 올라. Buenas tardes. Eres un Octavio, no? Ah, he visto tu nombre. Casa de Octavio. Ah, encantado. Soy Na. Sí, de Corea. Corea. Este es tu taller, ¿no? 마을은 예로부터 목공으로 유명했습니다. 한때 14곳의 목공소가 성업했지만 지금은 이곳을 포함 단 두 곳만이 남았습니다. ¿Has hecho tú? ¿Qué significa este? Es un escudo del pueblo. Ah, escudo de este pueblo. Entonces son una especie de leones, pero mitológico. Sí. Además, wow. Eres un artista, ¿eh? Sí. Sí. Wow. Son para salones grandes. 이곳에서 만드는 가구는 대부분 수백 년 전 디자인을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눈이 보니까. 작업 방식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